자, 도깨비가 한백산을 모처럼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아, 오다 보니까 잘생긴 놈이 하나 있었어요. 또 검열이 걸릴라. 잘생긴 바위. 오, 바위, 바위, 바위. 자, 봅니다. 여러분, 자세 잡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줌했습니다. 저 멀리 딱 바깥은 게 보이고 제법 삐죽삐죽한 산이 보이십니까? 화면 중앙에 저 산이 장산이 되겠습니다. 장산. 저는 지금 한백산 거의 정상부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자, 화면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저 앞에 보이시는 큼직한 산이 유일사로 올라가는 태백산 되겠습니다. 태백산. 한백산이 워낙 높기 때문에 뭐 동생 비슷하게 보입니다. 태백산이 이 근처에서는 한백산이 제일 높은 1570인가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장산. 한백산이 대장입니다. 말하자면 잘 기억하세요. 자, 요 유일사 뒤로 올라가는 태백산. 저쯤이 천재단이 되겠습니다. 천재단. 자, 이렇게 화면을 돌리면 다시 한번 1408m 장산. 제가 여러분 소개했죠. 자, 근데 이제 오늘은 장산이나 이런 거 볼라 하는 게 아니고 요 한백산 고지가 얼마 안 남았는데 올라가는 등산길 옆에 아주 바위가 아주 잘생긴 바위가 있어요. 그래 제가 잠깐 옆으로 세 가지고 이 바위가 과연 인물이 얼마나 좋은가 한번 돌격을 한번 해보죠. 돌격. 자, 계속 돌격. 뭐다 뚫고 갑니다. 그냥 밀어붙여. 해병대 건성. 대한민국 남자는 좀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있어야 됩니다. 아, 그래야 이 험난한 세상에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일본의 아베한테도 안 밀리고, 시진핑한테도 안 밀리고, 김정은이한테도 버텨내려면 체력! 체력은 국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백산에 숨은 비경, 잘생긴 바우, 보이십니까, 여러분? 좋습니다. 경상도 말로 대길이에요. 근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서 짜잔! 세상에 만상에 오만상에. 도깨비, 도깨비가 이게 깡다구가 있어가지고 뭐 길이고 아니고 막 갑니다. 이게 이렇게 보니까 저 영월 상동 쪽으로 또 제법 웅장한 산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 저 앞에 보시면 만황제 정상 장산. 어우, 조심해야지. 떨어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태백산, 문수봉. 자, 또 이렇게 해서 나올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바짝 당겨 볼게요. 오, 카메라 성능이 꽤 괜찮습니다. 경상북도 쪼록바위 맞은편에 있는 달바우, 달바위. 자, 어렴풋이 보이죠? 가봤는데 좋은 산입니다, 여러분. 자,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저쪽에 제법 큼직하게 시설이 보이죠? 아, 저기가 대한민국 국가대표 고지대 훈련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보시면 저 멀리 낙동정맥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도 한백산에 저게 몇 경입니까? 바위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올라온 파일을 한번 감상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쁘죠? 인물이 좋아요 아주 파이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굿굿 나름대로 그렇게 큰 바위는 아니나 잘생겼어요 아주. 미남 미녀. 이런 파이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이렇게 싹 나가니까 떨어지면 꽥서방. 그래도 여러분의 눈여깃거리를 위해서 한번 안전한 상태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유 잘생겼죠 이게. 자 보시면서 바람이 불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도깨비는 열심히 찍습니다 여러분. 바위가 요 한백산 쪽에는 사실 큰 바위가 없는데 보기 드물게 아주 이쁘네요 아주. 불뚝솟은 바위가. 좋아요. 여기가 한백산 저 밑에 보면은 등산로 시작점이 보입니다. 물론 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은 태백 고지대 훈련장 거기 조금 더 오면은 차댈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 밑에 여기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오시면은 좋아요. 좋습니다 여러분. 딱 한번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서 싹 돌아서면은 어디가 나오느냐. 여기요. 요 한백산 송전탑. 뭐 방송탑 무슨탑 뭐 많이 있는데 뭐 굳이 알 필요는 없고. 자 이렇게 능선을 한번 싹 따라가면서 선수촌. 자저 밑에 보이는 깊은 골짜기가 잘 기억이 안 나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요 위에 저 주먹이 들어 보이시고 한곳 있죠. 바로 이제 정상이 멀지 않습니다. 도깨비는 힘을 내서 이제 밀어붙여야 됩니다. 요 지점이 대략 계산했을 때 정상까지 약200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한백산 정상을 올라가시면서 200m 정도를 앞둔 시점에 이 바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단히 웅장하고 크진 않으나 나름의 자세를 또 가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올라가시는 길에 잠깐 시간을 내서 구경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여기도 보시고 여기서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서 배터리가 아껴야 또더 찍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맸습니다.